아나사스 전쟁터는 남북전쟁 발발 후 최초로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한 곳이다. 남군의 토머스 잭슨 장군은 첫 전투에서 북군의 공격을 굳건히 버텨내 승리로 이끌었다. 스톤월, 즉 돌벽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마나사스에는 해설과 함께 전쟁터를 둘러보는 무료 투어가 마련돼 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있다. 1861년의 첫 전투에서 북군은 낙승을 예상했다고 한다. 심지어 북군 쪽 부녀자들은 승리 순간을 감상하고자 피크닉 준비를 하고 구경 왔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후 62만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4년간 지속됐다. So imagine that. 남북 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났다. 아픈 상처지만 역사가 됐다.